22mm 아이롱을 11개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나머지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숏머리예요. 숏머리를 가지고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커트도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프루틴 A를 가지고 모발 진단을 위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펌도 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하셔서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C3입니다. C3에다가 아쿠아프루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전처리 없이 저희 피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미친년화인데 일단 손상이 심해서 저는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믹스해서 자, 지금부터 도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도포. 자,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네,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끝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연화, 그러니까 건강 연화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셔가지고요. 저희는 피카에 이렇게 물구나미서 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나미를 이렇게 서서 계속 서 있으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숏머리도요 이렇게 볼륨이 살아야 예뻐요. 그래서 자,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3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 네, 45도 각도에서 뿌리 한번 살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요즘에 우리 피카 더블로 뿌리 살리기 대세죠? 예, 오셔서 원장님도 교육하시면서도 많이 확인하셨어요. 자, 45도 각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7mm에요. 17mm로.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빼시면. 자, 이 두산 각도 그대로 해서 뿌리가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뿌리 다 살려놓고요. 이제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볼륨을 주고 싶은데 먼저 와인딩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볼륨 매직식으로 약간 드라이펌 있죠? 네,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머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강한 머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피카의 22mm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먼저 볼륨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수분 건조가 된다면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네. 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나가겠습니다. 네. 자, 탑 부분에. 네, 세 번째. 자, 끝이, 여기 있죠? 아직 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우측이죠? 우측 사이드 탑부분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천천히 와인딩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강한 컬을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쉽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22mm 우측에 네,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볼륨을 지키 가지고 쉽게 또 하겠습니다. 네, 또 좌측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22mm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제 각도 잘 봐주세요. 지금 어느 각도에서 하고 있나. 네. 자, 22mm예요. 좌측이에요. 우측에는 지금 다섯 개로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각도 잘 봐주세요. 네, 좌측에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이죠. 네, 자, 각도 잘 봐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네. 이렇게 해서 각도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할 건데 지금 우측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좌측에 하나, 둘, 셋, 여덟 개예요. 자, 백파트. 위에 부분에 골든 포인트에는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네. 자, 조금 기다렸다 하시면 이렇게 와인딩이 쉬워져요. 네. 자, 각도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백파트의 첫 번째 판넬 끝났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자, 수분이 건조되니까 피카의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mm. 제가 하나만 19mm 하고요. 자, 원장님들 각도 잘 봐주세요.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와인딩 하기가 되게 쉬워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백파트도 벌써 두 개. 토탈 다섯 개, 세 개, 두 개에서 열 개가 됐죠. 자, 또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백파트의 세 번째 판넬이에요. 네, 세 번째 판넬도 22mm. 제가 요 원하는 그 볼륨은 자,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숏머리에서 우리가 아이롱을 11개로 해서 제가 와인딩을 끝낸 거예요. 롱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끝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게 되겠죠?
자, 이런 데는 다운할 거라 제가 다운퍼 아이롱으로 저 매직기를 가지고 볼륨매직기 가지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와서요. 다시 한번 저희 그 폴리 필 마스크 오일을 해서 리페어 클리닉으로 해서 마무리 했어요. 어때요? 뿌리도 굉장히 많이 살아있으면서 볼륨감 있겠죠? 또 완전 드라이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볼륨감도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볼륨펌 또 뿌리도 많이 살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완전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